아, 이게 뭐야?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만드실 거면은 우선 밥부터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두부입니다. 두부. 야, 요 두부, 야, 큼직한 거 좀 함모로 아주 맛있는 두부조림, 두부짜글이, 야,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우선 두부는, 자, 먹기 좋게 요렇게 약간 도톰하면서도, 자,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서 두부 준비하시고요. 작은 거는 그냥 한 두 모 정도 준비하셔도 돼요. 너무 맛있어서 금방 먹게 되거든. 자, 그리고 요거 무입니다. 무. 야, 무를 두부랑 야, 비슷한 두께. 근데 두부보다는 조금 얇아도 되겠다.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썰어줄 거예요. 자, 무를 밑에 깔아주면은 야, 우리 생선조림 이런 거 먹으면은 무가 아주 부드럽게 익어가지고 간이 싹 빼서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썰어서 자, 우선 무를 밑에 깔아주시고요. 냄비 바닥에 무부터 먼저 깔아주세요. 이렇게 무 깔아놓고 다음 그 위에 두부를 삥 둘러가면서 두부를 올려주세요.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간단하니까. 자, 준비됐죠? 자, 다음은 뭐? 양파. 양파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툭툭툭툭 썰어가지고 위에 함께 올려주시고, 그리고 대파 쭉쭉쭉쭉. 자, 어슷하게 송송송송 썰어서 대파도 올려주세요. 야, 냄비가 뭐 그냥 부지막하게 꽉 차네. 자, 그리고 야, 요렇게 준비됐고 다음 짜잔, 요거 스팸입니다. 스팸. 야, 스팸 한 캔. 야, 작은 거 한 캔이에요. 스팸 작은 거 한 캔만 딱 준비해주세요. 그냥 두부만 해도 맛있지만 뭐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요런 거 하나쯤 투자해도 됩니다. 야, 이 스팸을 두부나 무처럼 이렇게 썰어서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렇게 칼등으로 그냥 툭툭해서 으깨줄 거예요. 근데 뭐 아주 가루가 되도록 으깨지는 않고 그냥 모양만 살짝 이렇게 해서 함께 위에 푸짐하게 같이 올려주세요. 야, 아, 이 푸짐하다. 이건 뭐 거의 부대찌개 같은 느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소스 만들어줘야죠. 그리고 물. 자, 물 300ml.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간장 하나, 둘, 세 개. 참치액. 자, 하나. 미림, 맛술 하나, 둘, 셋. 설탕 하나. 자, 고춧가루 하나, 둘, 셋, 넷. 식용유 하나, 둘. 들기름 하나. 고추장 하나. 후추 약간. 여기 다진 마늘도 한 스푼. 자, 이렇게 쭉쭉쭉 잘 섞어주세요. 고추장이 많이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요 한 덩어리 들어간 게 나중에 뭉쳐 있으면은 제대로 풀어지질 않으니까 우선 이 고추장이 잘 풀릴 수 있도록 잘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준비하면은 이제 그냥 끝난 거예요. 끝난 거나 다름없어요. 자, 이렇게 딱 준비하셔가지고 자, 이제 살살살살 부어서 끓여주면 돼요. 요게 이제 끓으면서 조림인 듯 짜글이인 듯 찌개인 듯 비스무리하게,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딱 쫄아들어서 전체적으로 아주 간이 착 배고 맛있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넣으시면은 국물이 한 반 정도 이렇게 자작하게. 자, 여기에서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우선 처음에는 한번 확 끓여주세요. 국물이 끓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꼭 뚜껑을 덮어줍니다. 잘 맞는 뚜껑 덮어주시고 불은 약하게. 이제 끓기 시작했으니까 불을 약불로 줄여주시고 타지 않으면서도 천천히 졸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졸이는 시간은 20분. 한 20분 정도 졸여주셔야 야, 무에 간이 잘 배면서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거든요. 알아서 이 스팸과 이 양념 소스에서 맛이 밑으로 촥 내려가면서 너무 맛있게 간이 배니까요. 그냥 불 약하게 줄여놓고 20분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중간에 한번 타지 않도록 이렇게 팬을 한번 흔들어주시면 타거나 하지 않으니까 약불로만 잘 유지시켜서 졸여주시면 됩니다. 태우면 안 돼요. 이게 뭐야? 아이, 안 보고 있었더니 다 넘쳤네. 어떻게? 지금 딱 20분 됐는데 딱 맞아요, 딱. 자, 이렇게 20분 익히시면은 아주 그냥 적당하게 국물도 그냥 자작하면서 속까지 간이 싹 맛있게 잘 배는 그런 두부조림이 완성됩니다. 어려운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다 쌓아서 올리고 양념 붓고 그냥 뚜껑 덮어놓으면 끝이에요. 그냥 국물 드셔보시면은 무슨 맛인지 알아요. 자, 오늘은 아주 진짜
비주얼부터가 그냥 끝장나는 맛있는 두부조림, 두부짜글이 만들어봤습니다. 아, 벌써 이게 그냥 전골냄비에 담겨서 막 바글바글 끓고 있는 걸 보면은 아, 그냥 입에 막 침이 그냥 꼴딱꼴딱 넘어갑니다. 요거는 아우 맛있겠다. 야, 국물도 촉촉하게 있으면서 두부랑 요 스팸이랑 무랑 야, 이거 딱 해가지고 국물이랑 같이 해서 비벼 먹으면 아시죠? 아 이거네 이거요. 지금 무만 먹었거든요. 무가 미쳤네요. 미쳤어. 와 무 진짜 맛있다. 이게 진짜 이 무의 스팸의 맛이 정말 싹 배었거든요. 그래서 무를 씹는데 스팸 맛이 나요. 그만큼 무가 엄청 맛있어요. 와 이번엔 두부. 야 두부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 두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움과 양념 소스의 그 맛까지 배워가지고 두부는 끝장납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뭐 요리가 뭐 별거 있나요? 쉽고 맛있고 뭐 간단하고 그러면 최고죠 뭐. 와 이건 정말 압도적인 맛이네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뭐 맛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뭐 이건 완벽하다고 해야죠 뭐. 싫어할 수가 없어요. 아, 무가 대박이에요 정말. 아니 뭔 두부 두 조각 먹었는데 밥 한 공기를 다 먹어버렸네. 와 밥 더 먹어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진짜 이거는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 또 우리 애들 또 김자반이 있네. 수아야 김자반 좀 조금만 빌릴게.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나오. 아 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와 김자반과의 조합이 끝장나네요. 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만드실 거면은 우선 밥부터 넉넉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야 이거 진짜 환장한다 환장해. 정말 와 이거는 소름 돋는 맛이에요. 소름 돋는 맛. 밥 두 공기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집니다. 와 대박이야 대박. 너무 만들길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이렇게 무, 두부, 스팸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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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두부조림 만들어봤어요. 뭐 두부짜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두부조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밥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진짜 알 수 없을 정도로 쌀밥이랑의 조합이 끝장납니다. 끝장나요. 자 여러분들도 자, 맛있는 식사 하시고 싶다면은 자, 진짜 추천드립니다. 한번 만들어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오늘 끝까지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레시피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 맛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와 대박 대박 진짜 너무 맛있네요. 와 너무 잘했어.